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94세 할머니가 자신의 생일에 스카이다이빙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전문 다이버와 함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올해 94살의 아일라 캠벨 할머니. 내년이 되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도전에 나섰다고 말합니다. 만 미터 상공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기분이 어땠을까? Wow, you know, and the wind is so terrific. It was great. I loved it. And I'll do it again. 역대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는 뉴저지의 102세 할아버지로 캠벨 할머니는 여성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기록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이날 캠벨 할머니의 손녀 그리고 증손녀까지 함께 스카이다이빙에 나섰습니다. 하나 건너 4대가 한꺼번에 도전에 나선 건 역시 처음입니다.